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정말로 괜찮은 충전식 무선 집진기를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는데요. 하이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여기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계양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자, 일단 두 제품 모두 다 베어툴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한데 사용설명서, 변환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바퀴가 4개 들어있습니다. 청소 노즐 하나. 그리고 기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노즐을 양쪽에 이렇게 좁은 노즐, 넓은 노즐 양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호스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호스의 길이가 느렸을 때 2m 50까지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바퀴를 장착해서 끌고 다니면서 쓰면 편리할 것 같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어깨 끈을 이용해서 가방처럼 메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나왔거든요. 디월트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타입의 모델은 HCV18N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계양 배터리를 꽂아서 쓸 수 있는 방식의 타입은 HCV18BLZ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월트 제품도 너무 기대가 되지만 계양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양 18V 혹은 20V 맥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타입의 소형 무선 집진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계양에 출시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계양 유저분들한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자, 요런 타입의 충전 집진기가 타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스펙이나 능력에 대해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런 타입의 충전 집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디월트랑 미러키 제품이 정말 판매도 많이 되었고 좋은 후기도 많았어요. 하이코 제품과 디월트 미러키 제품을 같이 한번 사용도 해보고 비교도 해봐드릴 건데, 그 전에 간략하게 스펙적인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요. 금액 같은 경우는 디월트 미러키가 지금 14만원대 정도고요. 하이코 제품은 9만원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건식, 습식 가능한 타입입니다. 먼지만 빨아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액체랑 물기가 있는 것까지도 모두 빨아당길 수 있는 타입이고요.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흡입도 가능하고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 모드도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어요. 빨아당길 수 있는 공기 양, 흡입량이 중요한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 954리터의 공기량을 빨아당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1264리터, 그리고 하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830리터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호스 길이 같은 경우는 디월트가 1.5m입니다. 1.5m. 미러키가 다 땡기면은 한 1.8m. 하이코 제품이 지금 2.2m로 가장 길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탱크 용량은 디월트가 7.5리터, 그리고 미러키도 7.5리터, 하이코 제품이 10리터로 용량은 가장 크게 또 나왔어요. 탱크 용량 자체 무게는 디월트가 지금 4.2kg, 미러키가 지금 5.3kg, 그리고 하이코 제품이 3.5kg로 가장 가볍게 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V 혹은 20V 맥스에 5.0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디월트가 지금 27분, 그리고 미러키가 25분, 그리고 하이코 제품도 25분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미러키랑 디월트 같은 경우는 어깨끈이라던가 바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하이코 제품은 어깨끈과 바퀴가 4개가 들어있다라는 점, 소음적인 부분인데, 일단 스펙상으로 봤을 때 디월트가 76dB, 그리고 미러키가 87dB, 그리고 하이코가 90dB로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지금 바로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디월트부터 갑니다. 자, 요 정도였고, 그 다음 미러키 갑니다. 야, 미러키는 스펙상에서 빨아당길 수 있는 양이 120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다음은 하이코 제품인데,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미러키 디월트와 다르게 1단,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1단, 요게 1단이고요. 자, 2단으로 했을 때 분명히 디월트보다는 조금 소음이 크고,
미러키랑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스펙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 드렸고요. 디월트 미러키 제품과 동일하게 흡입도 해보고 전부 다 습식도 가능한 타입이다 보니까 물도 한번 빨아보고 송풍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내는 모습까지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 테니까 빨아당길 때 빨리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라는 공간 안에 일정 톱밥을 놔두고 빨아당겨져 있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부 다 앞에 어떤 노즐을 끼우지 않고 이 노즐을 이용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소음이 스펙상으로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소음이 너무 적었어요. 가장 적었어, 소음이. 이렇게 사용할 때 들리는 소음이 자 미러키 디월트보다 더 낮았어요. 그리고 빨리는 속도도 디월트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물을 빨아당겨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필터를 전부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물기만 빨아당긴다고 했을 때 청소기에 필터를 빼시고 사용하셔야지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디월트 먼저 가볼게요. 우와 벌써 반쯤 다 없어졌다. 우와 야, 이거 완전 무슨, 우와. 생각보다, 와, 물을 너무 잘 빨아당기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우고요. 미러키로도 한번 빨아당겨 볼게요. 자, 와, 순식간에 빨아당긴다. 우와. 물기를 빨아당겼을 때도 디월트보다는 미러키가 속도가 좀 더 빨랐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바로 하이코랑 가보겠습니다. 자, 떴고요. 갑니다. 우와. 우와. 야, 디월트보다 더 빨랐어요, 하이코가. 그래서 미러키란 거에 비슷한 정도만큼 물기를 순식간에 흡입해버렸는데. 와, 벌써 반쯤 다 없어졌다. 와, 야, 이거 완전 무슨, 우와. 제가 간단하지만 몇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일단 미러키 같은 경우가 먼지를 빨아당길 때 그리고 물기를 빨아당길 때 좀 우세했고요. 디월트랑 하이코랑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물기를 빨아당길 때는 오히려 하이코 제품이 디월트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잘 빨아당기는 모습이더라고요.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지를 빨 때, 물기를 빨 때 이 호수가 기니까 작업하는 데서 조금 멀어져도 편리하다는 점. 왜냐하면 디월트나 미러키 같은 경우는 한 1.5m밖에 호수 길이가 나오지 않는데 비해 하이코 제품은 지금 2.2m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점은 너무 편리했고요. 바퀴를 다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바퀴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지그시 밀어 넣어주시면은 이게 안쪽에서 늘어나면서 꼽혀지는 방식이거든요. 꽂으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뭐 로타리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앞에 더스트 컵을 꼽아서 흡입을 하면서 빨아당기고 싶을 때 어깨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고 여기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계에 바로 물려서 쓰게 됐을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소한 지금 두 가지 바퀴랑 어깨끈이 작업자의 편리를 조금 더 높여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할 때는 구매했을 때 그대로의 기본 노즐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노즐이 더 있습니다. 혹시나 좁은 곳에 청소할 때는 틈새 노즐을 꽂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만약에 넓은 면적을 좀 빨아당길 때는 이 가장 넓은 노즐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양쪽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닥면에 붙어있는 먼지를 빨아당길 때는 이게 훨씬 더 용이하더라고요. 딱 붙어서 빨아당길 때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노즐 세 가지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더라고요. 변환 어댑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공구에 집진기에 꽂히는 노즐의 구경이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 이 변환 어댑터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전동공구에 꽂게 되면은 노즐의 구경이 혹시나 작거나 중간거나 크거나 가장 크거나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작업자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송풍 모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 달려있는 호스 노즐을 여기 누르셔서 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 표시가 있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안으로 빨아당기는 쪽에 화살표가 있는 곳이 있어요. 화살표가 기계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다가 호스를 꽂게 되면 전원을 켜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송풍의 역할을 해줍니다. 바람을 불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흡입하는 모드, 청소기 모드로 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반대쪽에 꽂으시면 다시 이렇게 흡입하는 모드가 되거든요. 빨아당기는 집진 모드인지 바람을 불어내는 송풍 모드로 쓸 건지에 따라서 호스에 꽂혀야 되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몸을 불어내는 역할로도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보통 집진 작업을 하고 나시면 안에 통을 비우실 거고 그리고 필터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뭐 따로 컴프레셔나 에어건을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체에 송풍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필터를 청소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겠더라고요. 오늘은 하이코에서 새롭게 출시된 충전 집진기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9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디월트 미러키와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물론 미러키 같은 경우가 먼지를 빨아당길 때 조금 더 빠르게 잘 빨리는 건 사실이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어요. 충전 집진기들을 보면 대부분 카본 방식의 모터를 선택하고 있는데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물기를 빨아당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첫 번째는 필터를 꼭 분리하시고 물기를 빨아당기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물기만 빨아당기다 보면은 한 4리터 정도 물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랬을 때는 안에 통에 들어있는 물을 비워내시고 다시 빨아당기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장창 빨아당기게 되면은 물이 넘쳐서 위쪽에 전자기기에 물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4리터가 맥스라고 보시고 4리터가 넘게 되면은 통을 비우시고 다시 빨아당기셔야 된다는 요 부분도 사용을 하시는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평소에 충전 집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양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이코 본사 대표님께서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디월트 타입 5대, 계양 제품 5대를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짧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충전 집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또 괜찮은 꿀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필터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지를 빨아당기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은 필터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더러우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대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흡입력이 떨어지고 청소기가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사용을 하시고 나서 보관을 하실 때는 통풍 기능을 켜서 불어내는 역할을 하시던 아니면 에어건을 가지고 계시던
계신다면 에어건으로 풀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장착을 하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물기나 이런 것들이 묻었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신 다음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은 흡입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뭐 하이코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진기들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습식이랑 건식이 같이 되는 청소기들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 경우에 먼지를 빨아당길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기만 빨아당기실 때는 꼭 청소기 안에 있는 필터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빨아당겨 주셔야지 훨씬 더 고장 없이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충전 집진기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